할렐루야, 구원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전투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 기도할 거고, 속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리길 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만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요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구절 말씀만 보십니다. 7절 한구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더 깊게 깨달아지고 알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깨닫게 해준 말씀이면서 세상을 또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백성들을 속이기도 하고 또 세상을 속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 거짓의 영이 오늘날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듣고, 그래서 성령이 각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깨어서 속지 않고 발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만 또 못하고 세상이 잡신만 또 못한 존재로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 끝장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길 뿐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지존으로, 최고의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경외하고 또 존귀여기고 경외해야 될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 심고 사셨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힘쓰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악한 걸 심어서 악하게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오냐?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가면 자기 육체를 하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하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흔들지 맙시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시는 심판의 날이 옵니다. 구원의 날이 옵니다. 승리의 날이 옵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우리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아서도 속임을 당해도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업신여기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것이며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로 선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걸 심는 하나님 백성 되게도록 함께 통솔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여,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존귀 여기고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또 속임을 당하지도 말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깨워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길 아버지라는 대상이 아닌데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업신여기고 난도질하는 하나님 끔찍한 죄악된 세상인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했사오니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악을 거둔 자는 악을, 아버지 하나님 선을 심는 자는 선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미국은 가장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나라가 전체가 망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 땅의 하나님의 손안인 줄 알고 기대해 왔지만 이런 혼란과 어려움, 까막눈이어서 모르고 흔들리는 백성들이 없이 정말 깨어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파멸시키시고 주의 이름이 승리할 수 있도록 통선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여, 주께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온전히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예수님을 똑바로 못 믿던 걸 깨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죄악을 밥 먹듯이 먹고 살았던 이 민족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게 해서 별 장난들을 많이 하지만 심는 대로 건다 했사오니 반드시 갚으시고 반드시 처단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며 주여 역사해 주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북한과 또 우리 한국 그리고 전 세계 또 정말 각 나라에 너무나 악이 바글바글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마귀들이 이제 자기 때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분해서 내려갔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아주 마지막 때 아주 증상입니다. 이럴 때 정말 더 깨어서 전세가 회복되고 깨어나고 우리 한국도 깨어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달라고 세계의 팬데믹과 선교와 교회에서 통솔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마지막 때에 정말로 악이 더 기승을 부리고 아버지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안에 마음 아프게 하는 이 세상 주여 가만히 계지 마시옵시고 주께서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때로 안타깝고 답답하고 때로는 아버지 안에 쏙 터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 한국과 북한 또 중국 하나님 그 외 전 세계 모든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끔찍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나님 주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주님께서 정말 저들을 흔들어서 회개케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어 주옵시며 팬데믹도 끝나고 세계 선교와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하는 놀란 은혜가 역사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각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솔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그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님 안에서 하나님 평강과 소망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로운 부요함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땅에도 기름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옵게 와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자녀들 직장 사업 건강 앞날 개개인의 모든 소원 기도까지 응답하시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하늘이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니 프로덕션 재생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을 충만하도록 또 사람을 향해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선포하며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세계 선교까지 나가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 우리 함께 건강한 날로 함께 통째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니 프로덕션 하나님 제 생산에 열매를 맺어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 우리 자신들의 또한 되게 없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득 차서 하나님 이것을 나누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할 때 놀라운 변화와 열매와 양육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재생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민족만의 다민족들에게 제세계 선교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저들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없어서 아프신 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교자문의 한혁구 장로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스터 성도님 하나님 다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한 분 한 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이 주님 모친과의 동생 또 이영열 사님 아버님 또 김혜정 자매님 그 외에도 또 연약하고 아프신 모든 분까지 건강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서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이 회복이 되고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통치의 역사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프신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려 했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속히 상달되어 응답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치유하시며 고쳐주시고 모두에게 건강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